돈을 버는 사람 4명 가운데 1명은 자영업자인 나라 대한민국. IMF하고 메르스니 사스 할 때는 그냥 뭐 잔잔하게 그냥 쏘라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는 핵폭탄을 맞은 거죠. 내가 왜 돈을 이렇게 굽겠지? 핵폭탄을 맞았다고 생각해. 이근재 씨는 세운상가 인근에서 30년 가까이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인건비 부담에 종업원을 줄이면서 아흔을 넘긴 노모까지 나와 장사를 돕고 있습니다. 지옥 같던 3년을 버티고 남은 건 빛의 속도로 불어난 빚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자는 2.3이에요. 네. 2020년도에. 네. 한 1,000만 원 넘게 갚았는데도 처음에 돈 낼 때 하고 비슷하게 이자하고 원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은행 세 군데서 받은 대출만 약 9,000만 원. 숨만 쉬는데도 빠져나가는 돈이 한 달이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야채값 다 올랐죠. 공산품이랑 값은 다 올랐습니다. 예? 다. 뭐 5천 원, 만 원, 뭐 몇천 원씩 다. 그리고 합치면은 한 달에 뭐 얼마를 버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이자돈 갖고 원금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 금리 인상기가 되자 정부가 보증을 선 저금리의 소상공인 대출도 예외 없이 이자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안 왔네. 안녕하세요. 다들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있다. 한 분은 제목. 아, 빚이. 어머니가 없으면 그게 관점이지. 그건 기본적으로 네. 다. 지금 이 금리 계속 올라가면 8% 막 뭐 거의 뭐. 8%면 난리 나지. 우리가 또 돈이 장사가 안 돼서 더 필요해서 제2금융권 가면 이건 10% 넘어. 온 집안이 이자를 내는 시스템이 된 게 지금 시스템이야 이게. 기업과 가게가 사상 최악의 빚더미에 오른 지난해. 나홀로 역대급 호황을 누린 곳이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들은 직원 성과급으로 1조 4천억을 썼습니다. 임직원 평균 보수가 처음으로 모두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로 힘들어할 때 은행들은 이른바 예대 마진을 통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겁니다. 무려 5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19 한파를 넘기고 나니 고물가, 고금리, 경기 불황의 높은 벽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들려오는 사상 최대의 실적 소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려 8차례나 올린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돈만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1조 3천억 원. 은행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들의 역대급 성과 뒤엔 고금리에 내몰린 서민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연달아 갱신한 지난 3년. 누군가는 20년 가까이 일군 회사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한테 직접 가면 이제 고객들이 직접 조립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식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뭐 6인용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국내에서 1등이었어요. 뭐 다 큰 브랜드 다 제끼고 저희가 1등이었어요. 그때는 저희는 되게 자신감도 있었고 굉장히 뭐 설계 품질 이런 거 굉장히 또 좋았고. 2004년 작은 공방에서 시작한 가구 사업.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세간에 알려졌고 한 포털 사이트에 인기 브랜드로 이름을 올린 후 연매출 50억 원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엔 우수 중소기업으로 뽑혀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경제사절로 동행하기도 했는데요.
잘 나가던 회사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아, 여기 추워가지고 단열이 안 돼가지고 비닐을 쳐놨어요. 여기가 뭐 제 침실이죠, 여기가. 여기서 주무세요? 네, 여기서 자고요. 아우, 옷이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뭘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 이거는 그 우풍이, 겨울에 보니까 우풍이 있어가지고 뭔가 요새 무슨 바람이 안 들어오면 좀 머리는 안 추울 것 같아가지고 박스로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수건으로 또 가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난해 말 그는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네, 고시원에 들어갔죠. 고시원도 제일 싼데 20만 원이면 햇빛도 없어요. 막판에 이르니까 그마저도 20만 원을 못 내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야, 이제 여기서 더 밀려나면은 이제 서울역밖에 없겠구나.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던 회사는 코로나 여파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무역 어음 같은 경우를 막지 못하는 상황들도 왔었어요. 저희가 매출은 계속 있는데 잠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회사를 접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래 은행을 찾아갔죠. 그다음 서류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서류도 뭐 수출 계약서부터 해서 뭐 그 서류는 전혀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담보 있으시냐? 이미 저는 담보를 그 당시만 해도 10매적짜리 집을 은행에 그 은행에 다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무릎이라도 꿇으라도 꿇었을 거야 아마 제가.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은행은 등을 돌렸습니다. 든든한 동반자가 돼준 건 회사가 잘 될 때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점장분도 저희 쪽에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뭐 요청을 하면은 다 들어줬죠, 웬만하면. 나 카드 한도 지금 1,000만 원이라서 너무 부족한데 3,000만 원으로 올려줄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정도는 충분해. 우리 대출이 조금 더 필요한데 뭐 괜찮겠어? 해줄게. 은행에서 밀려난 뒤 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고 현재 채무액은 8억 원대에 달합니다. 사채 이자만 한 달이면 450만 원. 그 1년이면 끝나겠지 하고 이제 뭐 이제 어떻게든 또 돈을 빌렸죠. 제2금융권으로 넘어갔죠, 그때는 이제 또. 제2금융권.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안 빌려주니까? 안 되니까요. 제2금융권에서도 이제 전부 다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뭐 사채 시장까지가 된 거예요. 은행들은 이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와 저를 버렸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거는 불법 사채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 언제든 무엇이든 국민 든든. 고객은 우리의 존재 이유. 늘 곁에서 힘이 되는 금융.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 옛날 카피라이트 보면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말은 너무 좋아요. 뭘 씌워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비가 찢어지는 우산이라도 비가 좀 맞더라도 그 우산이라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산마저도 뺏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비가 올 때 그냥 장대비를 혼자 맞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림으로 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14조 2천억 원. 코로나 기간 자영업자의 빚은 연간 약 10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약 235조 5천억 원. 지난해 5대 금융주주 영업이익의 85%가 이자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이런 시스템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아, 내가 은행을 할 수가 있겠다. 직원들 두고 담보 가져온 사람들한테 연이자 10%야.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거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최소 3일에서 5일을 만들어요. 먼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톱을 다룬단 말이에요. 톱을 다루면 톱을 다루다가 숨 잘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우리는 돈을 벌어요. 은행에서 그런 리스크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은행의 기본은 위험을 안 하면서 산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산업이 같이 창조를 하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역할. 이게 인내자본의 역할이죠. 그 은행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아, 실로 부끄럽고 치욕스런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아,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3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도산 위기에 처한 은행에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기사회생한 여러 은행은 인수합병을 거치며 현재 대형 은행이 됐습니다. 제가 금융회사 다녔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IMF 이전에는 저희를 금융회사로 안 했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오히려 많이 냈을 때 사회적 시탄이 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은행을 기껏 살리고 나니까 IMF 때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면서 금융기관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노와 그 분노를 넘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은행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허 산업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수십 년간 새로 생긴 은행은 없었는데요. 그간 5대 시중은행이 치열한 경쟁 없이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비판 발언 이후 은행들은 앞다퉈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도 낮췄지만 예금금리는 더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로 낮출 수 있는 거라면 은행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5대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인한 수익, 즉 예대 마진으로 수십조 원의 수익을 냈는데 이건 또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요즘 점심시간만 되면 진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손에 든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따가 네. 12시 30분, 40분이 피크예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20원. 20원만 더 채우면 들어갔다 밥 먹으러 가야 돼. 조금 전에 저 10원만 채우면 말씀하시던데. 끝자리 맞추려고요. 한 인터넷 은행이 시작한 홍보 이벤트.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휴대전화에 주변 사람들이 뜨고 누르면 10원을 줍니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은행은 슬그머니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원씩 주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9원, 7원, 8원이 줄어들다가 이제 1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한 푼이 아쉬운 고금리 시대. 저는 처음 했는데 300원이나 받았어요. 한 4일 정도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한 1,000원 이상은 모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30원이 됐는데 이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 돈이. 월급 타면 다 나가면 없으니까. 지금 2.74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뭐 5.68 막 5.6 막 거의 6%대 다 돼가고 있어서. 올해 36세 직장인 김보성 씨. 그는 얼마 전부터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 산 지 8, 9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허리띠를 졸라맨 이유. 이놈의 집, 아니 이놈의 빚 때문입니다. 당시에 금리가 2.38? 그 첫 달에 했던 게 32만원이었다. 2년 전 전셋집을 구하며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점점 오르더니 작년 말부터는 이자만 82만 원이 됐습니다. 띠링하고 와서 봤더니 82만 원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소리도 질렀었어요. 이게 문자가 딱 왔는데 80몇만 원이라고 해서 뭐 사무실에서 확 막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고 해서 아,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랬는데 네, 좀 위협적이긴 하더라고요. 생활에 이미 위협적인 거죠, 이미 돈이. 아무 숨만 쉬는데 나가는 돈. 그게 거의 그 정도이니까. 걱정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5천만 원 차이로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빌렸는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세 계약 만료. 전셋집도 전세자금 대출도 새로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뭐 동일한 상품을 하신다면은 뭐 해봐야 1억 2천, 뭐 1억 1천 이 정도만 나오실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1억 6천을 빌려주셨지? 그건 아마 그 시점에 또 그 뭐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셨겠죠. 돈 잔치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뭐 내려준다고 금리 안 내보는데 대금리도 안 내려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리가 4.6에서 6%가 나요. 4.6에서 6이요? 그건 평가에 따라서 금리 신용도 하고 이런 수가 있어요. 금리가 최저가에 전부 나올 수 있고 최고가 이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대출 가능한 돈은 2년 전보다 줄어든 상황. 일도 정규직이고 하니까 좀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이유는 뭐 말씀을 안 해주시나 보다. 시스템에 입력하니까 이 정도 금액 뜬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저도 그런가 보다. 뭐 그 화면을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은행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기준 금리 1.59, 가상 금리 1.61. 가상 금리라는 게 어떻게 해서 1.61이 나왔는지는 설명을 좀 들으셨나요? 그걸 정해줘서 말해 주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그냥 이 금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은행은 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금리를 결정합니다. 자금 조달금리가 대출 상품의 원가라면 가산금리는 일종의 마진. 업무 비용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예상 손실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 가산금리가 올라가지만 대체로 시장금리가 내리면 부실 위험이 줄어들어 가산금리도 내려갑니다. 살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전세를 살게 된 박근식 씨. 최근 두 배로 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도 계속해서 미국의 연준에 의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은행이 평가를 해주는 기준금리는 1.26%에서 0.88%로 대략 한 3.8%를 갖다가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은행이 자기들이 매기는 그 금리는 2.3%였거든요.
근데 내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2.87%로 올려버리는 셈이에요. 코로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던 시기 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당시 박근식 씨는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이어온 터라 소득도 안정적이고 신용점수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가산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뭘까? 이때 내가 직장을 갖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위험 직종으로 직종 번호 옮긴 것도 아닌데 어제 월급은 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상태가 더 좋아졌는데 0.57% 가산금리 올려보더라고요. 이 가산금리 안에가 다 너무 많은 게 있어요. 1분 8까지인데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서 기준금리하고도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실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말하면은 김밥에 내가 2,500원 팔던 게 이 속재료들이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단가가. 그러면 김밥을 올리겠죠. 은행에도 쉽게 말하면 증하잖아요. 이때 이제 속재료가 다 값이 내렸거든요. 2020년 10월 달이기 때문에 당근도 300원에서 230원으로 내리고. 네. 시금치도 270원에서 180원 내리고. 영업점 창구부터 본사 주요 부서까지 은행 업무 전반을 알고 있다는 전직 은행원.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온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창구 직원은. 이미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 하에 이제 특정한 어떤 신용평가 점수를 가진 소득과 직업을 가진 걸 넣으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프리미엄들이 다 계산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을 아는 거는 그 숫자를 만드는 은행에 그 일을 하는 그 일부 직원들만 알고 있고요. 큰 틀에선 전국은행연합회가 정한 대출금리 모범 규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세부적인 산정 방식은 대외비로 은행마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은행 대출금리의 뭐 구성이나 가산금리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 가시면은 네. 그 자료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은행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긴 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산금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은행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답변드리기가 좀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묻고 자료를 요청했지만 5대 시중은행 모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출자한테 통보를 해줄 때 보면 가산금리 플러스 우대금리만 통보를 해줘요. 가산금리 안에는 신용프리엄, 뭐 리스크, 업무원가, 법정비용, 그다음에 마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학시험을 보면 정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풀이도 보잖아요. 경기는 변동대가 지금 안정기인데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인데 그렇다 보면 오히려 그 금리는 낮아져야 된다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대출자나 금융소비자가 이거 이상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저는 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알려주고 있다라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가산금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5대 금리를 뺀 금리 이렇게 계산. 네, 금감원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출자가 봉입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일선 은행들은 대출자를 봉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산금리 속에는 리스크 관리 비용과 법적 비용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될 예금 보험료라든지 지불 준비 예치금, 교육세 등이 갑자기 대출 이자에 끼어서 차주에게 부담돼 왔다는 겁니다. 덤터기서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몇몇 시중은행들이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은행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출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지적. 보험료는 뭡니까?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 은행이 망했을 때 예금자 5천만 원까지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보험료를 은행이 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금자를 위한 거잖아요. 예금자를 위한 것인데 왜 대출 이자 속에 넣느냐고요. 지급준비금은 뭡니까? 지급준비금은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뽑을 수 있으니까 예금자가 돈을 인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게 해서 예금의 7% 정도를 쌓는다고요.
근데 왜 이것을 대출 이자 속에 넣었습니까? 그 비용은 대출 이자 속에 녹여야 될 것이 아니라 은행 예금 이자 플러스 은행의 이익 속에서 녹아들어야죠.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대출하고 예금이 아예 별개가 아니고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보료나 기준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은행이 부담해야 될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래서 이건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이다라고 그 인식을 해왔던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하지만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은 A라는 예금자의 것이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은 B라는 대출 찾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직 은행원은 은행을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을 민간기업이라고 보는 순간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그런데 비용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가하고 싶겠죠, 가격에? 네. 아, 이 비용을 가격에 줄 수는 없, 가격에 전가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우리가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대출자가 부담하도록 한 법적 비용은 10조 2천여억 원.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순이익은 약 52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일부 법적 비용을 대출이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 말씀 올린 것처럼 공론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급 봉투를 한 번 더. 신한 급여 클럽. 우리은행 첫 급여 우리 통장. 급여 관리는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또 다른 비결. 바로 예금 이자가 0.12%대로 낮은 우리의 월급 통장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맡기는 돈 중에는 정기예금처럼 높은 이자를 받는 돈도 있지만 그냥 이제 이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돈들도 있어요. 근데 은행은 아 이거는 이자가 낮으니까 7%의 이자로 하지 않고 더 낮게 해야겠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돈이든 그냥 일반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돈이든 다 대출로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남겠죠. 돈은 은행 입장에서는 상품이고요. 요구불 예금은 원가가 굉장히 싼 상품인 거죠.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은행의 수신 잔액은 2210조 5천억 원. 이자가 거의 없는 예금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에 반해 대출은 70%가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원가는 싼데 판매가가 계속 올라가니 은행의 수익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반영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그냥 예전 그대로 있는 묶여있는 상황이라 보면 대출잔액에서 이 예대마진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뛰어난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생을 은행장으로 해도 이 구조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